이게 뭔가요? 어떤 거요? 이거요. 아, 이거요? 아, 이거 남자라면 누구나 다 필요한 그 필수 아이템 아닙니까? 원래 음료수를 꽂아둔 건데 제 유일한 삶의 낙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아, 이겼다. 아이디가 네, 스톰 잭스입니다. 오, 네, 안녕하세요. 1년 전에 직업의 모든 것님 촬영했을 때 네. 그때랑 지금이랑 좀 달라진 게 있으신가요? 네, 좀 많이 달라졌죠. 그때는 이제 구독자가 50명 정도밖에 안 돼서 뭐 알아보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었고 뭐 그냥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인들만 들어온 상태? 지금은 직모님 영상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한 만 명? 좀 넘게 늘어나니까 가끔씩 길에서 알아보시는 분도 계시고 네. 제가 배달 일을 하니까 배달하다 보면은 그 식당에서 음료수 같은 것도 주시는 사장님도 계시고 어 혹시 하면서 그 유튜브 하시는 분 아니세요? 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약간 기분이 좋아요. 혹시 오뎅 어제 라이브 할 때 드시던 거? 네, 맞습니다. 국물은 재활용. 제가 지금 먹고 있는 거? 네, 재활용 국물입니다. 어쩐지 맛있더라니. 저 같은 경우는 좀 포기가 되게 빨라서 30대 초반, 20대 후반, 중후반 뭐 많이 막 그런 거 도전해보고 했었는데 야, 잘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이제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20대, 30대 해도 안 됐는데 지금 하면은 이제 아예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냥 외로운 거 그냥 참으면서 사는 거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뭐 외롭긴 한데 무언가를 또 하자니 겁나고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미리 포기하고 아예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또 모태솔로가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아, 그러면은 진짜 내가 아, 여자랑 너무 포옹이 하고 싶은데 그런 날은 또 어떻게 하나요? 그냥 참아야죠 뭐. 그냥 그럴 때마다 저기 컴퓨터 켜고 모니터 안에 아름다운 분 보면서 손이 여자친구 저 거의 그러니까 아, 이제 되게 씁쓸하다. 근데 저 같은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여자 좀 만나기 힘들고 하면은 뭐 외로워도 어쩌겠어요. 참아야지. 뭐 그거 외에 뭐 방법이 없어요. 이런 거 이제 먹다 보면은 네. 좀 같이 사는 사람이랑 밥을 좀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은 좀 안 드세요? 혼자서 맨날 드시잖아요. 아, 밥은 혼자 먹는 게 저는 익숙해서 그런 생각은 딱히 안 들더라고요. 밥을 같이 먹고 싶다라는 생각은 뭐 크리스마스, 생일 뭐 요럴 때 빼고는 뭐 그렇게 뭐 같이 먹고 싶다 뭐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들어요. 좀 너무 혼밥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좀 익숙해져가지고 이게 괜한 걱정일 수도 있는데 네. 혼자서 식사하시는 분들은 네. 그게 편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네. 뭐 꼭 두 명 이상 이렇게 식사하는 분들이 봤을 때는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이 뭐 측은하다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아,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혼자서 먹으면은 보통 이제 배달 시켜서 많이 먹던가 밥, 김치, 햄, 끝. 딱 그냥 그렇게 그냥 대충 먹는 거예요. 아니면 라면에다 그냥 밥 말아 먹던가. 아니면 그냥 3분 카레 사가지고 3분 카레에다가 그냥 밥 비벼가지고 그냥 김치에다 대충 먹던가. 막 그렇게 그냥 대충 때울 때도 있거든요. 그런 거 보고 있으면은 약간 좀 측은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왜냐면은 둘 이상 먹으면 그렇게 먹진 않거든요. 보통은 좀 차려 먹고 하니까. 근데 혼자서 먹으면은 그냥 막 그런 걸로 떼어버리고 하니까 좀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은 이제 좀 잘 차려 먹으려고 반찬 가게 가서 뭐 반찬도 한 2만 원어치, 3만 원어치 사가지고 냉장고에 뭐 쟁여놓을 때도 있고 찌개와 거하게 끓여가지고 또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한번 그렇게 먹고 나면 또 귀찮아가지고 맞아요. 저희 집 옆에 마트에서 천 원에 한 요만한 조그만 햄 하나를 팔아요. 그거 한 몇 개 사놔요. 그러면은 진짜 배고파서 밥은 먹고 싶은데 아 밥은 먹어야겠는데
밥 먹기가 너무 귀찮을 때예요. 그냥 그거 햄 까가지고 칼로 썰지도 않아. 그냥 숟가락으로 잘라가지고 그냥 대충 먹어요. 그냥 진짜 대충. 그런 적들 좀 많아요. 그 혼자 사는 노총각의 리얼한 이야기네요. 예, 혼자 살면은 아마 거의 대부분 그럴 거예요. 밥 챙겨 먹는 게 되게 귀찮아요. 아, 지금 이 컵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글쎄요, 이거 다이소에서 샀는지 아니면 쿠팡으로 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물컵 이걸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거 식당에 있는 거잖아요. 예, 식당에서 이렇게 쓰는 물컵인데 사실 물 이걸로 먹을 때가 전 제일 맛있더라고요.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서 이 물컵으로 물을 먹잖아요. 느낌이 항상 개운했어. 아주 시원한 찬물을 이 컵에다가 먹을 때 제일 맛있더라고요. 이거 저희 초중고등학교 12년을 책임진 물컵 아닙니까? 그렇죠. 학교 급식실에서도 이거 쓰잖아요. 이게 사실 튼튼하고 예, 뭐 내구성도 좋고 막 그냥 닦아도 되고 이게 되게 편해요. 예. 스타크래프트 영혼의 라이벌이 저한테 쪽지가 왔네요. 계속 들어와 계신 거예요, 저분은? 이분 직장인이신데 저랑 같이 예전에 많이 했던 분이에요. 아, 그럼 저분은 지금 직장에서 스타하고 계신 거예요? 예, 좀 풀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 일하시다가 점심시간에 가끔씩 짬내서 스타하시고 막 하더라고요. 예, 아, 뭐 그렇게 길게는 아니고 짧게 뭐 한 시간 정도? 탈모 채널장 참가했습니다. 여기 탈모 채널은 뭔가요? 아, 제 전용 채널입니다. 저 변태 색깔 핑크색으로 하겠습니다. 아, 원래 아시는 분인가요? 예, 예전에 예, 같이 여러 번 했었어요. 지금 쳐들어온 거 아닌가요? 예, 맞아요. 아, 빨리 오네. 아, 와가지고 꼭 이렇게 괴롭혀요. 어우, 헐. 피해가 심한데요? 지금 손놀림이 굉장히 화려하세요. 오. 같이 하고 계신 분이 헛 이러시는데요? 아, 뚫렸으니까 이제 헛 하는 거예요. 뚫려가지고. 이제 뭐 없거든요. 예. 여기도 뭐 없고 예. 여기 있는 자원 아마 다 떨어졌을 거예요. 아, 도발을 하고 있네요. 덤벼요. 이제 울트라가 갑니다. 아, 이겼다. 아이디가 네, 스톰 잭스입니다. 아, 이겼다. 제가 지금 봤는데 네네네네 이게 뭔가요? 어떤 거요? 이거요. 아, 이거요? 네. 아, 이거 남자라면 누구나 다 필요한 그 필수 아이템 아닙니까? 지금 소파가 네. 저기 음료수나 뭐 이런 거 꽂아놓으라고 이렇게 있는 소파 아닌가요? 그렇죠. 원래 음료수를 꽂아두는데 저는 여기서 음료수를 먹는 용도가 아니라 제 유일한 삶의 낙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